2008년 미국 도심에서 호랑이가 목격된다. 그리고 토크쇼의 게스트로 등장한 타이거맨. 그 얼굴을 보고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한다. 그의 기괴한 얼굴 때문이었다. 그는 호랑이의 얼굴을 하기 위해 무려 1000번의 수술을 했다고 한다. 호랑이처럼 되려고 인중에 수염을 심기도 했다. 뾰족한 귀, 날카로운 발톱 등 세계에서 성형을 제일 많이 한 사람으로 기네스북에 오르기도 했다. 그는 미 해군 출신으로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이름은 데니스였다. 어느 날 여자친구와 데이트 중 원주민 주술사를 만났는데 그로부터 자신은 휴런족이며 데니스가 휴런족으로 호랑이혼이 실려있다고 한다. 휴런족은 전통적으로 호랑이를 숭배하는 민족으로서 고귀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호랑이 혼을 타고난다고 한다. 그런 사람은 평범한 인간으로 살 수 없다고 말한다. 어느 날 꿈속에서 호랑이가 넘치는 꿈을 꾸면서 호랑이 모습을 만들기 위해 성형을 하기 시작한다. 그로 인해 여자친구도 그를 떠나간다. 그러나 얼굴에 만족하지 못하고 온몸에 문신까지 하게 된다. 이리하여 그의 모습을 본 사람들은 그를 타이거맨이라고 부르기 시작한다. 성형한 그의 기괴한 모습 때문에 그는 방송까지 출연하게 된다. 동물의 모습으로 성형한 사람들은 또 있었다. 그러나 이러한 증상을 다른 사람들은 일종의 정신질환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다. 그러나 그 후 그의 집 우편물에 쌓여있는 우편물을 발견한 집배원은 거실에 쓰러져 있는 그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는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.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? 오랫동안 호랑이혼에 심취해 있던 그는 어느 날 문득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기겁을 한다. 자신이 이제는 예전의 모습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. 그로 인해 괴로워하며 고통스러워하던 그는 자살을 하게 된 것이다. 자신의 몸에 호랑이 혼이 들어있다는 주술사의 말을 믿고 호랑이가 되기 위해 성형으로 얼굴을 고치고 온몸에 문신을 그린 그는 자살이라는 수단으로 자신의 생을 마감하게 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.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문신을 한 사람들을 자주 보게 되는데 도를 넘지 말고 취미로 즐기는 문화가 되었으면 합니다.